김유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진 선수 참 스타워스타도 다를 것 없이 항상 꾸준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이미지, 또 인터뷰의 킹. 네, 인터뷰 정말 잘하죠. 네, 그런 김유진 선수인데 이 김유진 선수가 스타투어에서 일단 분위기는 이승일 패로 참 좋고요. 예, 웅진은 이제 후반을 갔을 때 그 누가 나와도 불안한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반전을 계속해서 연패하면서 4연패까지 해버렸지만 후반전에서의 최강자라는 것을 김유진 선수의 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진 선수의 여유로운 그런 등장. 1세트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웅진이었고요. 이어서 T1의 첫 번째 세트 선수는 바로 정경두 선수입니다. 네, 정경두 선수의 스타크래프트 투어 1승이 이진영 선수를 상대로 1승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이제 무난하게 정경두 선수가 자신의 할 것을 다 준비했던 것을 잘 보여주면 승리를 따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토스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T1에서 포토스를 상당히 좀 많이 기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경두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김태경 도지혁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경두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경두 선수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포토스 중에서 선택된 정경두 선수 1세트 김유진과의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후반전 1세트에서 김유진과 정경두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선수의 진영입니다. 5-1, 11시 붉은색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2승째를 찍고 있는 김유진 선수고요. 자, 이어서 아래쪽 하단 정경두 선수입니다. 지난번 경기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자, 다시 한번 2에 등장을 해서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곱게 차려입었네요. 네, e스포츠 꿈나무. 네. 지금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초반 빌드에 대해서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쉬 보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네. 제2의 아무래도 그 여성 여자아이 같은데 네. 제2의 또 서진 선수. 그렇죠. 네. 네. 아니면 또 그렇죠. 방송하신 네. 또 정선 캐스터. 네,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자, 스타2 전적은 웅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3연승을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네. 아, 예선전. 반갑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이 사인? 아, 그럼요. 본인 네. 사인인데 기억을 못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제가 사인한 건데. 이름 아냐는 거랑, 이름 아니라고 똑같은 그런 느낌. 그저께까지 기억이 나요. 어제까지는 네. 그래도 기억이 좀 네. 나요. 네. 이 어제 그 느낌이 기억나냐, 뭐 이런. 아, 그런 거였죠? 아, 역시 굉장히 아, 고급스러운 유대나 해설이요. 네, 초등교육을 네. 받았는데요. 네. 아, 그랬나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입구지형만 살짝 한번 밝혀놓고. 자, 하단의 정경두 선수는 다시 한번 진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고 네, 김유진 선수는 그 미세한 차이지만 최대한 부유하게 하는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네, 가스를 좀 늦게 짓고 이 일꾼들이 새로 나오는 걸로 약간 좀 부유한 형태로 가스를 짓고 수정탑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네,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주변에 있을 지금 이제 관문 같은 것들 미리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이제 타이밍의 차이일 뿐 그 앞마당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 이제 전반전을 이제 마감을 짓고 이제 기세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메라 들어왔을 때 잠깐 놀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네, 나의 정수리가 네, 저랬구나라는 네. 느낌. 자, 자, 그러면서 일꾼 정찰 양 선수 모두 준비합니다. 융화소를 이제 두 개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아직까지 하나에 멈추고 있는 하단집 정경두. 네, 정경두 선수는 상대방에게 좀 생각을 많게끔 만들어주려는 생각이죠. 예, 관문을 두 개까지 지어놓고 추적자로 상대방의 일꾼을 몰아내게 되면은 예, 4관문 압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상황에서 3관문 정도의 압박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뭐 이제 두 번째까지 짓고 이러면서 3추적자까지 찍는 이런 빌드를 특히나 이제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언급도 많이 하셨지만 스타크래프트2에서 초반은 오픈된 카드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빌드는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변형하느냐인데 그렇죠. 프로토스의 변형의 가장 큰 그 묘는 증폭 아니겠습니까? 그 증폭을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 간문에다가 초반에 빨리 써서 3추적자를 뽑아가지고 뭐 간을 보러 가다가 아니면 확 바꿔주는 뭐 이런 전략도 충분히 선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솔직히 볼 방법이 없어요. 스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풀어보고 탐사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서로 가는 게 중앙 지역의 감시탐화 슬쩍 네. 한 번씩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좀 차이가 관문이 늦긴 하지만 예,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김민준 선수고요. 예, 확실히 스타1과 스타2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 감지탑이거든요. 예, 저 감지탑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곳을 점령하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원천봉쇄하고 나오자마자 그걸 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저것을 이제 잡는 훈련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상당히 좀 재밌고 예, 좋은 요소고요. 3추적자 찔러주게 해주면서 네, 뭐 운영을 양 선수가 못해주고 있고 오히려 4관
전면문으로 아이를 극단적인 수를 정경주 선수가 들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전멸까지 딱 활용을 해주면서 완전히 그냥 여기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멀티를 하게 되면 이걸 노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로봇공학 시설 타이밍이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네. 이걸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불멸자가 앞에서 좀 수비를 해주면 괜찮은 그림이긴 한데 이걸 약간 좀 늦게 알게 되면 의외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5시에 정경두 선수는 황혼의회를 그렇죠. 선택했죠. 이게 중요한 것은 전멸까지 기다려서 공격을 하게 되면 불멸자가 나오고요. 네. 네 전멸이 되기 전에 전진 수정탑을 꽂아주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바로 앞마당을 압박하게 되면 타이밍을 잡아서 정경두 선수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전멸을 기다린다라면 불멸자 한 두 개까지 찍혔을 경우 허무하게 자가문이 막힙니다. 이 빌드는 관측선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을 갈 수가 없고 앞마당을 뚫어서 피해를 줘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빌드라서 굉장히 이게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네. 네. 초반에 증폭을 좀 돌려가면서 추적자를 빨리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적자를 빨리 뽑은 것 같고 막 공격적으로 막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좀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지금은 되게 나 수비적이야. 되게 조용한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확 치고 들어갈 그런 기세입니다. 예, 수정탑을 조금씩 조금씩 앞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예. 정경두 선수가 잘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초반에 노림수도 예상을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마당을 여차하면 포기하더라도 일군을 빼게 되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그림을 가져가고 있고 불멸자 두기 될 때까지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 지금 겁이 나는 나머지 관측선을 찍었죠. 상대방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혹시 모를 암흑기사까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측선 옵저버를 지금 선택을 네. 했습니다. 김효진 이제는 좀 본 것 같거든요. 추적자 숫자가 이 정도면은 자! 아! 전멸이 있었죠? 이쪽으로 불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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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자 순리가 되는데 한량 승리가 됐어! 불멸자! 한 방이었어 거의 한두 방! 불멸자 13 정도만 네. 18! 18 정도 딱 남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호막 차는 거 에너지 보여주세요. 뭐 보호막 에너지 차는 거 보이십니까? 속도가? 예, 거의 뭐 메딕이 치료해주는 정도로 계속 빠르게 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다 차게 되면 추적자가 하루 종일 때려야 됩니다. 네. 이때 이 전에 좀 옴날점 잡아줬어야 했는데 이때 불멸자 한 번에 컷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도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막 증폭 돌면서 불멸자 뽑으면 되거든요. 불멸자 잡는데 불멸자 나와요. 한 개가 나와요. 지금 저 한 개 떠납니다. 여기서는 불멸자 하나 찍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황혼에 올리고 있죠. 전멸 따라가지면 어떤 변수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김민지 선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명이 저기 슬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김정민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면이 되기 이전에 뭔가 좀 피해를 주면 상대방을 좀 흔들어 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맞는 것 같는, 지금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불멸자가 계속 한 개 한 개만 뽑혀도 이제 앞마당을 따라가도 당연히 늦고 프로브 숫자, 탐사 숫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역전의 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다시 한쪽 김식규가 불멸자를 노리는데 네. 불멸자는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아, 언덕 불멸자 보면서 이거 진짜 좌절이죠. 본진으로라도 전면에서 올라간 다음에 자 이거라도 뽑아야 됩니다. 자 아예 위쪽으로 이제 더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기가 네. 네 전멸도 같이 됐고 아 이제는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되게 희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 결국 안 되죠. 진지 아 초반에 선택했었던 그 전멸 추격장의 느낌이 이제 뭐 완전 상대편에 노출당하고 그거 병력까지 다 잃자마자 선택할 수 있는 거 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초반에 자원 짠해서 공격을 갔는데 불멸자를 컨트롤할 때 상대방의 추적자가 모여있는 걸 미리 봤었기 때문에 역장을 쏴줬죠. 그리고 불멸자가 아 터지기 직전에 뒤로 한번 빼드는 그 컨트롤이 김민 선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불멸자를 활용한 방어 라인을 끝까지 단단하게 지킨 김유진 선수 정경두 선수가 초반에 많은 걸 쏟아부었던 그 병력들을 다 컷해내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좀 아슬아슬했어요. 딱 만약에 한 두 방 세 방 정도 더 들어가서 그 불멸자가 잡히면서 또 계속 앞으로 전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이 됐다면 약간 양상이 다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번의 타이밍에 불멸자기가 결국 살아남으면서 추가 불멸자가 나왔다라는 거 네, 이게 김민 선수가 승리를 확실히 따낼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켰고 결국은 네. 자신이 개미지만 입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요즘 그 중계하다 보면 프로토스에서는 중계 중에 한 지분율 한 20%가 불멸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멸자, 네. 불멸자, 불멸자. 이 파괴력은 시즈 모드 대 시즈 탱크가 상대방 유닛을 때리는 정도의 파워인데 공격 속도는 더 빠르죠. 스플래시는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자는 불멸자를 거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불멸자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스냅백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그 초반에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 정경도 선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